후드를 키면 거의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네. 5분여 만에 완성된 생선이 얼마나 맛있겠는지 팬만 딱 뒤집었어요. 기름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자, 편하게 굽는데 이거 보세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생선은 이게 기가 막히네요. 지금요. 이렇게 자글자글자글자글. 이게 진짜 생선의 참맛이에요. 고객님, 이거 아세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네. 오래 묵어도 돼요. 맞아요. 생선은 신선식품입니다. 그렇죠? 제가 찜이나 조림보다 이 구이를 권하는 게 즉석에서 바로 거두셔야 돼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래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구워 먹었을 때 네.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등어 구웠잖아요. 네. 내일은 흰살 생선 드십시오. 조기도 좋죠. 그리고 칼슘 많은 게 연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냉동실에 생선을 많이 넣어놔야지만이 구워드신다는 거예요. 없으면 네. 못 구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격적인 혜택 어마어마하니까 보시고요. 네. 또 하나의 팬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넓습니다. 굉장히 크죠? 깊죠?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묵직하지 않아요? 해피콜은 원재료 가격을 아끼지 않아요. 진짜 이게 다르더라고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팬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되는 팬이기 때문에 통 닦으면 4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잘 타지 않고 구워내기 위해서 두툼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네. 이거 있죠? 와, 그릴선. 그릴선. 이거 500톤을 눌러야 만들어져요. 만들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트나 백화점에 아직도 요 최신 모델 못 간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네. 자, 치킨 두 마리 시켜 먹으려 할 때 한 4만 원 들어요. 아, 요즘 많이 올랐어요. 저는요, 싱싱한 닭인지 확인하고 두 네. 마리 만 원 줬어요. 좋죠. 한 번만 딱 거 먹어도 3만 원 정도 벌어요. 당연하죠. 세 번에 먹었다, 일주일 사이에. 그럼 본전 빠지네. 일주일 만에 다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딱 닫아서 원터치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경쾌하죠?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싱싱한 닭으로 구워 먹는다. 봄이잖아요. 네. 나들이 갈 때도 가져가시는 분, 해 가져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캠핑 가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먹는 거랑은 네. 비교조차 하지 마세요. 이게 상단이 통주물입니다. 하단 역시 통주물입니다. 그 사이를 압력장치가 꽉 잡아줬을 때 네. 결과를 보자 이겁니다. 자, 팬을 뒤집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이거는 볼 때마다 지금요, 감동이에요. 이렇게 자글자글자글 끓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제가 기름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닭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정말 담백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저녁 시간에 네. 이렇게 조각을 대면 30분이면 다 고네요. 빠르죠. 아니 아이들 뒤돌아서 먹을 거 찾는데 이거 보세요. 뼈 빠지는 와, 거 봐봐요. 치킨 마검 먹이세요. 그리고요. 그냥 이제. 아니 왜 맛있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돼요. 한번 이거 있잖아요. 네. 제가 드셔보세요. 먹어볼까요? 이게 네. 정말 다른 맛이 나요. 네. 와. 아니 속에 살은 네. 싹 녹아요. 껍질이 살짝 바삭하면 씹혀요. 이런 예술적인 맛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다르죠, 달라. 이게 예. 튀긴 게 아닌데 확실하게 다릅니다. 담백하게 맛있어요. 거기에 보세요. 신모델만큼은 저희가 티타늄까지 함유해서 불소시지로 만들어냅니다. 정말 단단합니다. 이게 해피콜의 18년간의 역사예요.